예. 그 조성은 처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 방통위 공문 방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그것이 탄원서 맞습니까? 제목이 탄원서입니까? 탄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제목이? 그냥 제목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네, 전체 상황을 정리했다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 그 문건 제출하십시오. 즉시 국민의힘에 보냈는데 민주당에 못 보낼 이유는 없죠. 이건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 결재하고 이런 서류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이 결재하셨습니까? 아니, 결재 서류가 아닙니다. 네, 그럼 직무대행과 의논해서 보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건 아마 혁신기획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혁신기획과장 좀 이따가 불러주십시오. 저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에 보냈다는 문건, 탄원서는 아닌 그 문건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8월 21일 3차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에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5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위원.